짝다리를 주로 짚고 있는 걸 보셨을 거다. 싸가지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좌우 다리 길이 차이가 많이 난다. 깔창 두꺼운 곳 두 개를 오른쪽에만 넣어야 할 만큼 다리를 밀어내는 동작을 하거나 걸을 때 왼쪽 고관절에 단단하게 락이 걸린다. 그래서 무릎이나 몸 방향을 비틀어 나가게 된다. 수많은 병원을 가고 대체의약 치료를 봐도 소용이 없더라. 그런데 1년 전 한 사이클 국가대표 선수의 스트레칭 영상을 봤다. 내 삶의 질을 가장 높여주는 사이클 국가대표 선수님 영상을 보고 배운 고관절 스트레칭이다. 처음엔 왔다갔다조차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가동 범위가 꽤 넓어졌다. 결정적으로 걸을 때 심하게 뚝뚝 걸리던 왼쪽 고관절이 꽤 부드러워졌다. 이 운동을 하고 걸을 때랑 아닐 때랑은 많이 다르다. 그렇게 이 사이클 선수와 작은 인연이 되었다. 그리고 이 선수를 염탐하며 느낀 강력한 영감을 님들한테 이야기해 주려 한다. 또래에 비해 키가 작고 뚱뚱했다. 육상 선수로 시작했던 운동 인생은 예선 탈락의 연속이었고 나는 쫓겨나듯 사이클 선수로 전향하게 되었다. 운동 선수인데 피지컬이 부족했던 난 매일 노력하지 않으면 도태할 거야 라는 큰 두려움으로 스스로를 매일 몰아붙였다. 그렇게 살다 보니 국가대표가 되어 있었고 국가대표가 됐을 땐 다들 나에게 운동선수로서 타고났다고 하더라. 그렇다. 타고났다. 노력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났다. 365일 중 300일은 무언가에 쫓기는 꿈을 꿨다. 메달을 따고 있는 지금이 너무 소중해 놓치기 싫었던 거다. 그 두려움이 나를 키웠다. 두려움이 강하면 강할수록 성취에 중독되기 쉽다던데 그 두려움마저 감사하게 됐다. 20살 때 받은 첫 계약금인 4천만 원은 집빚을 갚느라 내 손에 쥐어보지도 못했다. 집안의 지원도 타고난 피지컬도 올림픽 직전 걷지 못했던 큰 부상도 1등과 0.002초 차이로 2등이 된 순간에도 내 실패에 순응하지 않고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실패는 훈장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후배들에게 내 이야기는 하나의 예로서 조선배도 했는데 나도 할 수 있구나 의시하시고 실제로 그러하기에 내 실패가 누군가에게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내 실패에 대한 해석이 나를 키웠다. 실패와 두려움마저 부스터의 연료로 사용해버린 마지막 이야기의 주인공 김원경 전 국가대표 사이클 선수였습니다. 원경님의 이야기를 좀 더 듣고 싶은 분들은